이번에 혹시 영화를 찍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뭐 표현들이나 소품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90년대 배경이라 네? 인터뷰 영상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 특유의 말투가 있더라고요. 90년대 말투가 있어요? 네, 약간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네. 그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 그래서 어떤 건지, 왜냐면 저희가 또 기억을 되살려야 되니까 어떤 건지 좀. 저는요,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저기요, 저기요. 아니, 그때 어떤 인터뷰 영상을 보신 거예요, 도대체? 저는요, 아, 갑자기 감독님 생각나는 이때가 자기 표현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인터뷰나 얘기할 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자기 이름을 많이 넣었어요. 네. 우리 필이 지금 기분 어때요? 같은 X세대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좋아요. 밀레니엄 곧 온다고. X세대죠, 우리. 우리 수는 어땠어요, 촬영하면서? 수 너무 아, 재밌었어요. 그랬죠요? 솜. 무슨 영상을 보신 거예요, 도대체? 이솜 씨. 90년대 진짜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 성희, 실패. 예, 성희는 어땠어요? 성희, 성희. 즐거웠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었어요. 자기주장 강한 친구들. 아, 너무 좋네. 소품들은 어땠어요, 혜수 씨? 좀 새로 왔던 소품. 소품, 약간 저는 먹는 것들이 되게 옛날 그 과자들을 많이 봐서 너무 좋았어요. 옛날 네. 과자들. 오. 지금은 없어지거나 지금도 있는 과자들? 그게 굉장히 새로웠고, 맞아요. 지금도 있더라도 이제 용기들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네. 또 그때 모습 보면 되게 새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